고3 국어는 고12 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12 국어는 주로 내용 일치만 잘하면 돼요. 흔히 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거 있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읽고 표현이 아주 약간만 다른,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선지를 찾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고12 국어는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3 국어는 그런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한 단계 얹어서 응용까지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016학년도 3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문을 좀 추려봤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 무력, 항력이 작용한대요. 뭐 중력은 우리가 아는 거 있죠? 하여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무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니까 위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력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빗방울이 낙하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 빗방울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어떤 힘이 작용해요? 일단 중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빗방울은 아래로 낙하하고 있죠. 이동 방향이 아래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즉이 방향으로 뭐가 또 작용하죠? 아, 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놓고서 낙하하다 보면 가속도가 0이 된다, 속도가 일정해진다. 이때 어떤 일이 있나 했더니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었다, 같다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0이고 속도가 일정한 종단 속도에서 이세 힘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지금 낙하하는 상황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 이 중력과 위로 올라가는 힘, 부력과 항력을 더한 게 같아요. 평형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 당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탐구해 보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탐구해 보랬냐면은 요 앞에서 정리한 요 등식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틀려. 위에 있는 개념은 그대로 가져다 쓰되 요 관계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 위에서 살펴본 지문의 상황은 아래로 낙하하는 거였죠? 그런데 보기의 상황을 보니까 물체 두 개가 어떻냐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어때요? 위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물체에 요거 A가 있다고 할때 일단 아래로 중력이 향하겠죠? 그리고 중력과 반대로 부력도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동 방향이 어때요? 위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항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이동 방향과 반대로 아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항력이란 것은 위나 아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운동 방향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항력이 위로 작용하고요. 보기에서는 물체가 위로 상승하니까 이동 방향과 반대로 아래로 항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일정한 속도,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세 힘의 관계는 어떻냐? 아래로 내려가는 힘, 중력과 항력이 위로 올라가는 힘, 부력과 같아져요. 그래서 등식이 이렇게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서 지문에 에서 봤던 등식이랑 비교해봐요. 요 앞에서는 중력이 나머지 두 힘의 합과 같았는데 보기에서는 어때요? 여기선 부력이 나머지 두 힘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문을 잘 읽었어, 사실적으로 사고했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등식을 딱 보기에 갖고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 지문에 주어진 상황이랑 보기에 주어진 상황이랑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윗글을 바탕으로 푼다라는 것은 요 중력, 항력, 부력이라는 그 개념 정의, 이거를 가져와서 푸는 거지, 앞에 나왔던 상황이랑 보기가 전부 다 같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내용일치로 때려박으면 돼, 이렇게 푸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고3 국어예요. 고1, 2 국어 때 점수가 잘 나오다가 고3 국어에서 성적이 확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응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문에 주어진 상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게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3 국어 문제라고 전부 다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냥 지문에 나온 거말 그대로 복붙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의 상황이 지문의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한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나오니까 단순하게 국어는 내용일치다, 국어는 사실적 사고면 전부 다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발문이 여러분들에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이럴 때 국어는 내용일치 문제가 돼요.